안녕하세요, 서정입니다. 오늘도 또 집 하나 보러 왔고요. 네, 여기는 로관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주변은 이런 풍경으로 되어 있고요. 네, 방 4개, 2개짜리 보러 왔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지금 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집에 있어서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잘라주시면 좋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나무가 있잖아요. 다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무가 너무 벽에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집에 데미지를 입히기 때문에 나무가 크면 안 좋아요. 그래서 꼭 잘라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20년 정도 된 집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믿고 들어가기 전에 보시게 되면 이쪽 이제 막아졌는데 텐트들이 살아서 이런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우거지고 그러면은 터마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올라오니까 조심해야 되고 터마이트 순출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네, 터마이트 매니지먼트 케미컬을 했었네요. 네, 이게 붙어 있으면은 이제 한번 정확히 읽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무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무가 바로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무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뿌리가 뻗으면서 콘크리트를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옆에, 건물 옆에 나무가 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나무 싹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가까이 있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 이제 터마이트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돌에 지금 타일 루프고요. 지금 이쪽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잘라내야 되는데 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거실이고요. 아, 주방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스탠다드한 주방이고요. 네. 거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고 아,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 샤워룸. 지금 테넌트가 살다가 지금 나가서 깨끗이 지금 청소하고 카페트도 새로 깔고 했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라운더리 세탁장입니다. 바닥은 이제 카펫 새로 깔았고요. 첫 번째 방입니다. 네, 지금 뭐 페인트도 새로 칠한 것 같습니다. 타넌트가 너무 오래 깨끗하게 쓰질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입니다. 네. 별을 반기는 나이트가요. 두 번째 방이고요. 뭐, 페인트를 새로 칠해서 합니다. 전문가가 칠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방이고요. 네, 라이트는 이런 거는 이제 저기로 바꾸시는 게 실링팬, 실링 라이트로 바꾸시는 게 좋거든요. 선풍기까지 같이 되는 거. 네. 네, 메인 룸입니다. 메인이 막 커지고 그러진 않는데 옆에가 문이 달렸네요. 사실 메인 룸에 이렇게 문이 큰 게 스팀 문이 달린 대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 프라이빗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네, 화장실. 메인 룸에 달려있는 화장실입니다. 뭐 작지도 크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옷장이 조그맣게 입니다. 큰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오늘 그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지금 밖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됐죠. 지금 방수망도 지금 다 털어지고. 네. 세입자들이 살다가 나가는 거 보니까 가격을 높게 받긴 힘들 것 같아요. 이런저런 방충망 이런 것들이 안전한 걸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싸구려로 돼 있어서 나중에 교체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비싸진 않은데 그래도 돈 한 2, 3천불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전체 교체하려면 싼 걸로 해도 뭐 스키와 도어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방충망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철문 저기만
막만 있는 도우라. 그리고 집에 습도가 많게 되면 터마이트가 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것도 좀 잘라야 돼요. 나무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좀 잘라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커가면서 펜스 밀잖아요. 펜스 밀려가고 또 돈 들어갑니다. 양쪽 반반 부담이긴 하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테이닝 월인데 보시게 되면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고 20이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테이닝 월이 보시게 되면 한 수명이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기존에 관리가 안 됐던 집이고 또 나무 때문에 네, 조금 네, 문제가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 자체는 괜찮아요. 깨끗하고 좋은데 뭐 세입자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했던 집이라 가격을 잘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생겼고 리테이닝 월은 뒤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뭐 옆쪽하고는 지금 거의 평지거든요. 추가로 들어갈 돈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망이 예, 이렇게 도망이 이렇게 제일 싼 거가 이거거든요. 이걸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예, 이거는 그냥 방충망만 돼 있어 갖고 다 교체해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 뭐 빌딩 자체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나중에 흰개미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인스펙션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와서 인스펙션 하게 되면 다 리스크로 잡혀요. 그러니까 좀 주변을 깨끗하게 했고 해야 되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캡 이게 원래 이제 공사할 때 했던 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연결해 놓아버린 거거든요. 사실 밑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교체를 해갖고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명 지나니까 이게 깨져요. 네, 깨집니다. 이 관리가 전혀 안 돼서 5%를 얼마나 늘린 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필요한 집입니다. 무공도 한번 칠해야 될 것 같아요. 20년 돼서 호주 브리스번에 계신 분들은 아이디어 브리스번 좀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디자인드 미용가에 아이 사실 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